지금 엄마랑 저를 불먹여? 어? 수많은 겨울들 나를 감싸안던 너의 손은 요즘 네 엄마랑 연락해? 아니요. 하긴 지 살자고 양육권까지 포기한 여자가 지금 와서 연락하면 염치도 없는. 안 지겨우세요? 매번 같은 얘기하는 거 안 지겨우시냐고요. 밥 먹게 준비하고 나와. 저 오늘 친구랑 먹을게요. 들어와라, 친구들이여. 김유신? 호랑? 나 호랑이 베트인데. 어? 너 네 게임 하는구나. 아, 나도 껴주라. 오빠, 저번 PC방에서 게임하자고 하네 했잖아. 응. 아는 거야? 무조건. 야, 은퇴고제 매점 가자. 은퇴기가 쏜다. 은퇴가! 은퇴! 안녕! 잘 가! 밥이나 먹을래, 도우제?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슬라이더는 스피커 볼륨 조절하는 용도. 잠깐! 잠깐만. 너 눈썰미 좋잖아.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.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검은색 슬라이더가 스피커 볼륨 조절하는 용도야. 그래서 이걸 0에 맞추면 깼어? 책상 위에 대본 샘플지 올려놨으니까 가져가서 읽어봐. 익숙해지게. 야, 나 지금 일어났거든? 얼른 먹어. 근데 너 도서관에 있었던 거 아니야? 응. 밥 먹으려고 잠깐 나왔어. 여기까지? 갑자기 여기 초밥이 먹고 싶어서. 특이하다 너도. 왜? 초밥 별로야? 아니. 좋아해. 팔은 왜 그러냐? 아, 이거 아까 뭐 좀 하느라고. 넌 밥 먹는데 손도 안 씻고 왔냐? 야, 아까 씻고 왔거든. 아, 더러워.
줘봐. 뭘? 손 줘보라고. 안 씻고 나온 게 아니라 안 지워진 거야. 오해하지 마. 맞네, 안 씻고 온 거. 아씨, 야. 알았어. 얼른 밥이나 먹자. 근데 백호라. 네 말 맞아. 가끔은 변수가 좋은 상황을 만들기도 하더라. 그런 의미로 오늘 첫방하느라 수고했어. 이 말 아까 못한 것 같아서. 너 괜찮아?